리하베스트라는 뜻은 영어로 재수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리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푸드 업사이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기 전에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컨셉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업사이클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컨셉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리사이클링, 다운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못난이 감자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못난이 감자가 1원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 못난이 감자를 단순하게 상품화를 거쳐서 다시 합격 감자 형태로 1,000원의 가치로 팔게 되면 이 부분은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못난이 감자를 가져와서 분해를 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키로당 200원, 100원 이렇게 팔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운사이클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업사이클링은 말은 사실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존보다 가치가 더 올라갔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해서 이 못난이 감자를 여기에서 고단백 그 단백질 성분과 그리고 포타시움 원료를 추출해서 고단백 감자빵을 만들어서 1,000원 이상의 가치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업사이클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기조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푸드 업사이클링 하는 이유가 가장 뭘까요? 라고 본다면 저희는 푸드 웨이스트, 즉 음식물 쓰레기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그린하우스 가스의 약세 번째 요소가 음식물 쓰레기로 뽑히고 있는데,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경 임팩트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탄소 같은 경우는 비행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제조에서 발생된 탄소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수치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3분의 1은 버려지고 있고요. 그중 약 절반 정도인 40%는 부산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BCG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초당 약 66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부산물로만 보게 된다면 약 초당 24톤이 발생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와닿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 하나를 꽉 채우면 1통 정도의 부산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초당 2030년에는 약 24개의 방 정도 되는 건물로 따지면 한 3층 건물의 규모에 달하는 부산물이 꾸준히 발생이 되는 그런 이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기인해서 F&B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Sustainable Food. 그래서 말 그대로 전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는 BCG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를 어떻게 피딩할 거냐,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인 식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전 세계에서 이제 연합이 되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들을 많이 토픽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업사이클링을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의 농무부 같은 경우는 푸드웨이스 챌린지라고 해서 제조사들을 대상을 해서 말 그대로 챌린지를 했습니다. 이 부산물을 좀 없애고 업사이클링해서 좀더 고부가치를 만들어내고 경제적으로도 가치를 내는 반면에 사회적으로도 좀 좋은 일을 하자라는 관점에 업사이클링 웨이스트랑 바이프로덕트가 그대로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려와서 이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듀스 헝거인 것 같습니다. 되게 아이러닉하게 굉장히 많은 부산물이 발생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도 11명 중한 명은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자라는 큰 틀에서 UN에서 나오는 SDG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각
정부별로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왜 부산물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일까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1인당 약 572kg의 부산물을 연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약 70%는 환경부담금을 지불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추 꼭다리라든지 앵두라든지 이런 식품의 부산물을 매립했을 때 약 25년 이상이 걸려야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맥주밭 같은 경우도 최소 22년 정도를 땅에서 보내야지만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발생되는 부산물들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립으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거를 소각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트렌드를 봤을 때 과연 이 부산물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라는 부분을 본다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품 부산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료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나 가장 건강에 좋은 부분들을 추출하고 남기에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가 되고 또 더 좋은 것을 찾고 팬시한 레스토랑을 가고 이러한 식문화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부산물의 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렇게 많은 부산물들이 발생이 되고 이것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리아베스트가 2019년도 말에 처음 회사를 만들 때만 해도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한 컨셉 자체가 굉장히 난이하고 어려운 주제였고요. 정부 지원조차도 시작 단계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 자체는 리아베스트에서 처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푸드 업사이클링 용어에 대해서 상표권을 등재시킬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정말 가치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냐라고 본다면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에선 다양한 부산물을 식품에서 식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게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산물을 가져와서 비식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게 더 많은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난 에드블에서 에드블로 시프트가 생기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푸드 업사이클링 사례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게 다양한 업무들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식품 부산물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으로 퇴비나 사료로 다운사이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푸드 업사이클링 기업이 부재를 했는데요. 실제로 리아베스트는 리아베스트가 창업되기 전까지는 푸드 업사이클링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성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진입을 하긴 했었지만 실제로 푸드 업사이클링 기업이 생기고 산업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 지원 또한 시작 단계였고 지금도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푸드 업사이클 업체들이 많이 생길 수 없는 그런 체질적인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푸드 업사이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글로벌 푸드 업사이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CAGR 5%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29년에는 85조 원 정도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을 성장시키는 드라이버가 뭘까라고 본다면 대체 식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들은 실제로 푸드 업사이클링의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엔드 프로덕트 안에서 보게 된다면 최종 소비자 제품으로 보게 된다면 대체 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체 식품을 드시는데 대부분 그런 선입견들이 있지 않으세요? 대체 식품은 비건이 먹는 거야. 대체 식품은 베지테리언이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기관의 조사를 봤더니 77%의 고객이
실제로 대체 식품을 먹는 이유가 친환경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친환경적인 가치를 많이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밀레니얼스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단순한 소비보다는 공공선 그리고 스토리를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푸드업사이클 시장이 좀 빠르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푸드업사이클링이 핵심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친환경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대체 식품 중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 육, 대체 유, 대체 치즈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과연 이 원료가 친환경일까? 과연 우리가 소를 안 먹고 콩고기를 먹는 게 얼마만큼의 카본 리덕션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푸드업사이클링 제품들은 기존에 버려지거나 저부가치로 활용이 되던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하기에 친환경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대체 식품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는 좀 상징적으로 미국 업체들을 4개 정도 선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리그레인드라는 회사는 기존에 버려지던 맥주 부산물을 저희와 마찬가지로 수거를 해서 건강하고 단백질이 높은 에너지바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퍼펜트리라는 회사인데 착즙을 하고 남는 부산물들로 건강한 그리고 영양성분이 굉장히 높은 그래놀라를 만드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업체는 플래네테리언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씨유를 짜고 남은 해바라기 씨 부산물을 가지고 굉장히 단백질이 높고 포타슘이 높은 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회사는 바나나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들과 더불어서 업사이클 협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업사이클 푸드 협회인 업사이클 푸드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초에만 했을 때도 많지 않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200개에 넘는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코카콜라, 카길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폰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UFA 업사이클 푸드 협회에 말씀을 드렸냐고 한다면 업사이클 내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사이클 기술이 고도화되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양의 원료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들에 10%에서 20% 정도만 투입이 돼서 업사이클 원료를 활용을 해서 제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기술이 고도화돼서 점진적으로 좀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푸드 업사이클 업체들이 원료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그레인드라든지 플래네테리언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료 사업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1세대 푸드 업사이클링 기업입니다. 해당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횟수로는 벌써 10년 차에 접어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버려지거나 저부가치로 활용이 되던 못생긴 바나나를 활용해서 굉장히 포타슘도 높고 단백질이 높은 그런 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출시 5년 만에 매출 550억 원을 달성을 했고 CAGR 같은 경우는 139%로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해당 회사의 핵심적인 셀링 포인트는 B2C 제품을 굉장히 팬시하게 풀어낸 부분도 있지만 푸드 업사이클링을 첫 번째로 하면서 다양한 푸드 업사이클링 문화를 만들어서 컨텐츠화를 하였고 이 컨텐츠화된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자들을 유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아까 그 앞서 드린 네 개 업체는 없었지만 맥주 부산물을 가지고 대체 우유를 만드는 테이크2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대체 우유 시장을 좀 혁신을 해보고자 해서 기존의 이제 맥주 부산물에 함유된 굉장히 높은 지방 함량과 좀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부산물들을
합해가지고 대체 우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대체 유제품 쪽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특히 최근에 비건 그릭 요거트라든지 비건 치즈, 비건 버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원료로서 B2B 사업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례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해봤고, 리아베스트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리아베스트가 그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대량의 자원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대량으로 채취를 하고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대량의 부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폐기가 되거나 저부가치로 활용이 되던 부산물을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F&B 산업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로 인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그리고 지구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만들어서 F&B 산업의 새로운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아베스트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존에 버려지던 맥주하고 식혜 부산물을 원료화, 즉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대체 재분가루인, 대체 밀가루인 리너지 가루를 만들고 있는데요. 리너지 가루는 리너지의 뜻은 지구와 사람에게 또 부산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리아베스트는 맥주하고 식혜 부산물에 집중했을까요? 부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이 되고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관점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관점에서는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부산물을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물량인데요. 규모의 경제를 이룩해야 하지만 어찌됐든 원료로서의 매력성을 가져갈 수 있기에 저희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산물을 첫 번째로 찾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규제입니다. 규제 같은 경우 대부분의 부산물들에 한해서는 조금씩 규제가 있거든요. 특히 맥주 부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규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주류에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에서 내려진 법안 자체가 맥주 및 주류시설에서는 주류만 만들어라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렇기에 부산물은 저희가 식품으로 받아서 식품으로 재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가능한 바 6개월 동안 오비맥주와 또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 혁신을 진행해서 그 규제를 풀고 이제 맥주 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도 식품으로 활용을 해서 식품 원료로 다양한 식품을 만들 수 있게 규제 혁신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청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양성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푸드 업사이클링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원료를 무상 또는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가져오기는 하지만 엔드 프로덕트 단에서 저희 이 만들어진 이 제분 가루가 영양성분이 높지 않다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는 없지만 매실 부산물, 즉 매실을 짜고 남은 매실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해당 매실 부산물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했지만 영양성분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렇기에 저희가 이거를 재분할을 해서 어떤 특정한 건강기능성 원료를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이나 또는 B2B 제조업체들한테 판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드랍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하고 식혜 부산물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우리나라는 소맥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소맥에 힘입어서 1인당 연간 52리터의 맥주를 소비하는 아시아 최대의 맥주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즐기는 맥주 부산물로 인해서 연간 약 42만 톤의 부산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약 45% 정도는 퇴비나 사료로 다운사이클이 되고 있고 나머지 55%는 음식물 쓰레기로 폐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42만 톤 수치만 들었을 때는 많이 안와닿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42만 톤의 부산물이 발생시키는 탄소는 연간 170만 톤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치의 탄소를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승용차 약 24만 대가 연간 배출시키는 양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수치만 보면 좀 더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에
강남에 등록된 모든 수용차 대수가 24만 대 정도 되기에 그렇게 많은 양의 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맥주하고 식혜 부산물 같은 경우는 전체 부산물 비중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2%를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많은 부산물들이 이렇듯 탄소를 배출시키고 환경을 꾸준하게 오염을 시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발표를 하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산물 이렇게 많은데 퇴비나 사료로 활용하면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되게 스페셜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또 식품 또한 수출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 이상의 원료를 수입을 해서 대부분의 이제 원료에서는 1차 가공을 거치고 부산물이 발생이 되고 또 나머지 식품들을 해외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산물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농업이 생각보다 발달이 되지 않았기에 이 퇴비나 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많이 없어서 부산물이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화를 거치고 있고 또 점점 더 젊은 인구들이 서울이나 도시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면서 이러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예정이기에 부산물을 꾸준한 방법으로 업사이클링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서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그런 원료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물, 이거에 대해서 푸드 업사이클링 하는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나 일반 제조사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 푸드 업사이클링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바틀넥은 두 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이 부산물을 업사이클링 하기에 아직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시장에 막대한 돈과 장비와 프로세스를 집어넣어서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기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푸드 업사이클링 원료화 공장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해당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물은 수거가 되고 세척, 탈수, 건조, 분쇄, 이물 및 균 관리를 거쳐서 대체 재분가루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건조 부분입니다. 부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차 가공을 거치기에 뜨겁거나 차갑거나 물에 젖어 있거나 또는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에 굉장히 처리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에 따라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에 미생물을 관리하면서 높은 영양 성분을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건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새로운 건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어서 해당 부산물을 일반 제분 공정에 적용을 하게 됐을 경우 20시간 이상 건조를 하게 돼야 되고 그렇기에 경제성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인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건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혁신을 줬는데요. 실제로 기존의 8시간 또는 12시간 이상 걸리던 건조 공정을 저희 기술을 통해서 부산물을 건조하게 될 경우에는 약 30분 만에 건조를 할 수 있어 높은 영양 성분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아주 매력적인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산물들을 보았을 때 특히 곡물류의 부산물들은 이러한 밸류체인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원료화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동물 부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수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기에 그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사이클 원료들은 굉장히 높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아베스트에서 만드는 리너지 가루조차도 단순하게 밀가루를 대체하거나 특정 원료를 대체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밀가루 대비 최소 2배 그리고 식이섬유는 21배를 함유하고 있고요. 또 맥주 부산물로 만든 리너지 가루 같은 경우는 당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제품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퀴노아 분말, 귀리 분말,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컬리플라워 분말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낮은 열량과 높은 식이섬유 그리고 높은 단백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 인식 또는 우리가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제조 공정을 거쳤기에 맛있고 굉장히 높은 영양 성분들이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만드는 가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영양 성분이 있냐라고 되려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 좋은 게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보리를 예를 들면 보리에서 가장 맛있는 당하고 탄수화물을 추출해서 맥즙 형태로 만들고 그거에다가 이제 첨가제를 넣어서 맥주 또는 식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리에서 가장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당하고 탄수화물을 추출을 하고 남은 원료에는 굉장히 높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에 이러한 영양성분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더불어서 ESG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최근에 ESG 트렌드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가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리너지 가루 1k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저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kg의 리너지 가루가 약 11kg의 탄소, 그리고 3.7톤의 물, 그리고 3kg의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LCA 기반에서 도출이 되었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탄소 배출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등재되어 있지 않기에 공식적으로 이런 수치들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보여주는 부분 또 향후 더 나아가서 탄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법제화가 돼서 좀 이런 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UN에서 정리한 LCA 기반으로 이러한 수치들을 도출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식혜하고 맥주만 현재 업사이클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소주, 막걸리, 참기름, 들기름, 착즙 주스, 홍삼박 같은 다양한 부산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단순하게 제분 제품뿐만 아니라 대체 유제품으로도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물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맥주 부산물하고 식혜 부산물이 동일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만 한번 드리면 메가라고 해서 이 보리가 입고가 되면 한번 빻아서 이거를 삶습니다. 그래서 삶고 나서 꽉 짜고 남은 요 보리 부산물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 맥즙에 효모를 넣고 발효를 시키면 맥주가 되고 쌀하고 홍시를 넣어서 발효시키면 식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맥주 부산물 하면 대부분 효모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효모 부산물은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사이클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의 규제에 따르면 알코올이 함유된 부산물은 또다시 주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규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낸 가루나 원료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은 저희가 모두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오비맥주랑 파트너십이 있어서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 푸드업사이클링의 인지도를 좀 빨리 올리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대기업과 협업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비맥주와 협업을 해서 리너지 크래커 또 리너지바라고 해서 에너지바를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스터 피자, 카브루와 함께 피자 도우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 쫀득이 같은 경우는 너울너울 스튜디오라고 친환경 스튜디오와 함께 건강한 쫀득이 제품도 만들어 봤었고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뚜레쥬르랑 협업을 해서 올해 4월에서 6월 달에 러브네이처라는 그런 디즈니 콜라보레이션과 함께 저희 가루가 들어간
그런 제빵 제품들을 출시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 리너지가루와 함께 밀기율도 같이 업사이클링해서 만들어진 통밀식품도 뚜레쥬레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비맥주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AB 인베브라는 모회사, PE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이기도 한데요. 친환경적인 ESG적인 가치가 2020년도에 대두되기 전부터 굉장히 친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페인 포인트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맥주 시장 또한 굉장히 재정원가에 민감한데 탄소를 별도로 측정을 하고 저감을 하는 프로세스와 또 설비를 들여놓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꾸준하게 친환경적으로 업사이클링을 하거나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산물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계셨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밀업을 하게 되고 실제로 사업화를 진행을 해서 뭐 사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너지 바라든지 뭐 리너지 그래놀라 또 다양한 B2B 반제품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던 사례들도 있고 또 이제 이러한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푸드 업사이클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영토에서 굉장히 많은 식품을 만들고 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만드는 김치도 앞서 말씀드렸던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양이 수출이 되고 또 많은 양의 부산물이 우리나라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물들을 꾸준하게 업사이클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당 발생되는 572kg의 부산물을 연간 발생되는 부산물을 모두 업사이클링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 한 명 한 명에게 약 60그릇의 국수 그릇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2020년도 말에 ESG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와닿고 느끼면서 그런 수요가 많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금의 소비자들의 용기 또는 제조사들의 용기를 통해서 이러한 친환경 원료를 꾸준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리하베스트의 두 번째 뜻이 숨어 있습니다. Respect the harvest라 그래서 우리가 수확한 것을 존중하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희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식품을 맛있게 드실 뿐만 아니라 좀 더 선한 소비를 위해서 같이 좀 소비자 인식 개선도 도움을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